비가 내렸다 그쳤다 계속해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도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는데요. 자세한 날씨 확인하시죠.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이 5에서 200mm로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데요.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무덥겠습니다. 특히 경북권은 최고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매우 덥겠는데요.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어제와 같이 좋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엔 강원 영서와 충청권, 전북과 경북 내륙에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가 집중될 수 있겠고 차츰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구 27도, 부산은 25도로 출발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강릉 28도, 부산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기상입니다. 항공 및 해상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주후분까지 비가 기게 이어지겠고요. 이후 다음주 화요일 전국에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 기상정보 확인하셔서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군기상단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